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의 신간 뽀개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기억 속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추억 속의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책 제목이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감인가 하는 책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당연히 노벨상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책을 쓰신 저자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오셔서. 아, 예.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요즘에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죠? 예, 뭐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요즘 닫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참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과 채취를 어디 가서 이제 찾을 수 글쎄,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예. 작년 1년 동안은 예. 재개가 난 다음에 한 10만 명 가까운 예. 사람이 와서 봤는데 금년에는 뭐 반쪽아리도 안 돼요. 아. 예,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찾아갈 고향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그 저 기념관 부진에 동상을 세우려고 하다가 서울시가 반대해서 좀 뭐 유야무야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됐나요? 팬딩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쪽에서도 뭐 그냥 못하는 거죠. 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참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대통령 기념관에 예. 동상을 못 세우면 그건 뭐 기념관이 아니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예. 그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감인가 이 책 제목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아, 예, 예. 한마디로 이 책은 어떤 책이다라고 예. 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예. 그동안 많이 높게 평가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뭐 다 잊어버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예. 해외에서는 그나마 우리의 성과를 거울 삼아서 뭘 좀 해보겠다고 많이 배워가고 그러는데 아,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예. 이제 그런데 그 성과는 알지만은 그동안 도대체 뭐 어느 나라들 농촌 개발이나 지역사회 개발이나 예.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을 안 하는 나라가 없는데 예. 새마을운동은 어떤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대단히 모자랐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큰 노벨상위원회가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비슷한 분야의 상을 줬지만 예. 2019년 노벨상이 새마을운동의 그 성공 원리와 아주 유사한 거의 같으면서도 아주 스몰 스케일 예. 아주 조그만 이 실험에 대해서 그게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2019년이죠. 예, 예. 예, 예. 향후에 전 세계 빈곤 퇴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하는 멘토와 함께 노벨상을 수여한 걸 거기에서 좀 자극을 받은 제가 보고서 예. 이건 너무 황당하다. 그래서 제가 네. 그 새마을운동의 성공 원리를 정리하고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예. 왜 성공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예.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노벨상위원회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노벨상 좀 주시오 예.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뭐 주시오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이 계속 그래서 추천을 해야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제가 한 건 그냥 아주 씨앗을 뿌린 거니까 예. 대한민국 경제학계, 뭐 정치학계, 뭐 사회학계 이런 데서 나서 가지고 이걸 좀 더 그 레벨업을 하고 이 스타디를 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예. 세계의 여론도 만들어내고 국내 여론도 조성하면 뭐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보죠. 새마을운동 노벨상 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서 뭐 진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예, 거 아닌가 그런 이런 주장을 좀 하시려고 이 책 쓰신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유사한데 예. 학계에서도 젊은 학자들이 예.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이번에 이제 예. 제가 그런 유사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뭔가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이제 움직임이 조금 있고요. 아, 그러나 이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예.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뭐 일부. 아. 이거 이제 시민사회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그런 유사한 제안을 많이 해요. 예. 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출판사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예. 대한민국 국민의 이 그 뭐야 미래 비전을 다시
이게 만들어내고 세동을 하자. 예, 밝은 세상을 그 뭐라고 할게 밝게 네.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사장님이 좀 새마을 운동해서 제가 새마을 운동이 뭐 주로 어떤 거였느냐 저희들이야 뭐 어린 시절에 이걸 다 체득을 했으니까 아는데 지금 뭐 20, 30대들은 이게 그냥 뭐 저한테 일제시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자료를 좀 몇 가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요게 그 마을 안길 넓히기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안길 넓히기 하기 이전에는 무슨 경운기 한 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전근대적인 도로 사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 인부가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이라는 사실이 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마을 안길을 넓히느냐. 있을까? 마을 안길을 넓히려면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들도 기록을 보니까 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자발적인 참여 이거를 그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조 자립 예. 협동이라는 그 캐치 프레이스를 내걸긴 예. 했는데 이제 예. 저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아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했구나 예. 할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왜 나와서 할까? 이제 이 책이 이제 그걸 쓴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예. 제가 애를 예. 썼습니다. 예. 예. 요것도 지금 그 담을 쌓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죠. 예, 담을 쌓고 대단합니다. 지붕도 개량하고 예. 길도 넓히고 예, 예. 예, 이런 사진입니다. 저것도 보면 전부 마을 아주머니 주민들이 저렇게 다 나와서 그래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요거는 새마을운동 요 책에 있는 그 예, 사파 이 책에 한 4, 50개 되는 사파가 만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보릿고개 탈피, 잘 살아보세요 운동, 새벽종이 울리네, 우리도 한번 뭐 이런 우리가 익히 참.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저기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왼쪽은 그 당시 예, 우리의 그 거의 모든 산이 뭐 저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방사업 한 얘기를 지금 저 사방사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저게 예. 울산이나 이런 데 저런 게 아주 문제가 많았는데 예. 저게 나중에 저는 푸른산이 다 됐죠. 예. 저게 불과 8년 만에 아,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변한 이걸 기적이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런 걸 보면 예. 조금 뭔가 생각 의문이 자꾸 생기지 않을까 예. 왜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저랬는데 어떻게 이게 예, 가능했을까? 예, 예, 이 전 세계에서 산림 녹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이 성공은 예.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답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저 산이 저 모양이었으니 예. 아 참 이게 뭐 예. 오른쪽은 예. 저 산림청이 주관이 돼서 이제 식목 활동하는 사진이고요. 아, 저런 산을 매일 보면서 저게 무슨 뭐 서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고 우리들 그 마을 뒷산이었다는 사실이죠, 저게. 예, 예, 네. 맞습니다. 요거는 그 당시 시대의 그 포스터입니다. 예, 예. 왼쪽이 반공이 따로 없다. 증산 수출 건설. 이것이 반공이다. 예.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쥐를 잡아 없애자. 쥐잡기 운동도 많이 보였죠. 예, 맞아요. 우리 집 부강은 가족 개혁으로부터 옛날 생각 나시죠? 자, 요거는 예, 예, 그 예. 이 책 그 서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 자승 이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바로 김정년 비서실장이 쓰신 한국 경제정책 30년사라는 책에서 새마을운동 부분을 보시고. 어떤 지적인 자극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예.
새마을운동 이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예. 하려면 제가 학문의 역정에 제 개인 예. 학문의 역정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 제가 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오래 있으면서 예. 뭐 대한민국 경제정책 KDI면은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이죠. 예. 예. 이따가 이제 뭐 갑자기 제가 한국경제연구원장으로 뭐 이제 와달라고 해서 거기를 가서 이제 맡아서 일을 하는데 외환위기가 전경련이 만드는 예, 예. 거죠. 지금도 예, 있죠. 한국경, 예. 예. 원장으로 갔는데 제가 97년에 예. 옮겼는데 98년 초죠. 예. 가자마자 이제 외환위기가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이게 해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를 좀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들은 저 찾은 책이 저 책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그 새마을운동 그 파트가 제법 길어요. 예. 근데 거기에 그 메시지 중에 쓴 얘기 중에 제 머리를 탁 때리는 게 뭐냐면 예. 그 새마을운동 2차 년도 지원을 할 때 2차 년도 예. 1차 년도에 해서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각 마을에다가 나눠줬죠. 한 톤씩 나눠 300포대 가까운 평균적으로 예. 시멘트를 하고 이제 철근하고 1톤씩 나눠주고 한 10여 개가 되는 새마을 프로젝트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예. 각 마을에 예. 마을 총회에서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그 자유를 줬습니다. 정말 강제한 건 아니죠. 강제 안 했습니다. 예. 그냥 다 예. 뭐 밀가 이제 저 뭐 그 시멘트 사업에 근데 단지 시멘트를 예. 각자가 나누어서 낭비하지 말고 용도로 쓰지 마라. 이거를 그 마을의 인프라 예. 그 공동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라 이런 예.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예. 그 1차 기간이 한 6개월 농한기에 70년대 그 후반입니다. 예. 농한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년도 지원을 결정할 때 그 예. 이제 어떻게 됐냐 그 결과를 따져 보니까 예. 3만 4천여 마을 중에서 예. 1만 6천 개 마을이 성과를 냈어요. 절반 정도. 절반이 안 돼요. 예. 그럼 한 8천 개 마을은 거의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예. 야도 여초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도시는 야당, 예, 예. 뭐 그리고 그 농촌은 여당.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게 박정희가 장기 집권하기 위한 무슨 이게 정치 활동 뭐 이런 거다 비판도 많고 이래 가지고 예. 그 첫 해에 그런 그 성과에 큰 차이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국무회의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결정당, 이제 국무회의, 그전 다른 그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뭐 네.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번 제2차 2라운드를 할 거냐를 네. 이제 할 때, 각이라든가 공화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난해처럼 똑같이 전체 다 300여 포대씩 되는 시멘트를 그러니까 나눠줘서 보편적 지원을 하자 그렇죠. 이런 용어로 쓰면 평등하게 해서 네, 그거죠. 네. 새마을 정신을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가져오니까 대통령이 안 돼. 네. 왜 성공한 마을도 있고 실패한 마을도 있는데 이걸 꼭 같이 지원하느냐. 열심히 잘한 데만 지원해라 이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네. 정부에서 그 잘한 16,000개 마을에만 네. 지원을 하고 그때는 네. 시멘트를 200포대씩 더 올려서 500포대로 지원하고 철근도도 올리고 예. 훌륭한 마을에는 돈도 100만 원씩 더 봉투를 해서 하고 예. 나머지 18,000개 마을은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들은 새마을운동에서 빠지시오. 앞으로 열심히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때 가서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올려준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아, 저 책에 나오는 거죠? 예, 저 책 회의가 나와요. 예. 그런데 저를 이제 저한테 탁 그 온 그 메시지는 뭐냐.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차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두드러기 그러니까 이거 전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경제학의 아주 기본 모형인 완전 경쟁 모형이라는 그런 모형이 있어요. 그 예. 경제학자는 머릿속에 아주 그 예. 하느님처럼 들어가 있는데 예. 거기에는 평등은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을 하는데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차별해라. 버려라.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채찍을 들어라 하는 정책 제안을 하는 나라나 학자나 단체나 연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딱 보니까 예.
아, 제가 뭐라고 듣게, 어, 그렇지. 세상이 차별을 하는 것인데, 예. 나를 포함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그것에 눈을 가렸구나. 눈을 닫았구나. 이게 여기서부터 제가 새로운 경제학 사고를 하게 됐고, 그게 아. 그 차별, 예. 차별화, 성과에 따른 구별, 이게 없이는 인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새로운 그 이치를 제가 깨닫게 됐죠. 아주 쉬운 이치입니다. 아, 이거는. 근데 예. 이제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너희들 열심히 해. 열심히 그렇죠. 하면은 국가에서 열심히 한 만큼 우리가 도와줄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아니 똑같이 줬는데 너희들은 아무 성과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예, 너희들은 예. 빠지고 예. 하고 싶으면 니네 돈으로 해. 예, 맞습니다. 바로 이거죠. 예, 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죠. 예. 백성의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다. 예, 예. 그 백성의 가난이라는 게 뭐냐. 자조하지 않고 예. 하늘 탓하고 남 탓하는 주저앉아서 예. 뭉개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가난하면 국가가 도와야 된다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없다. 일어나라. 예. 하는 게 대통령의 이제 늘 메시지였죠.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인데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거는 인간사회에서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근데 당연한 얘기를 왜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삐딱하게 그 이거를 그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예. 이제 지금 저는 경제학 공부하고 이제 뭐 말년입니다. 많은 경제학 예. 공부가 왜 그랬을까? 예.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델에 의하면 예.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무한대로 많은 그 저 경제 주체들은 다 살아남고 예. 다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학문도 민주주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이 경제학에도 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늘 하는 일을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경제학 학문의 이론적인 어떤 그 기초라든가 이런 걸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대한 게 다 그래요. 알기 전에는 말이에요. 이제 모르는데 알고 나면 아, 그렇게 쉬운 거야? 그러지만 예. 알기 전에는 그 쉬운 이치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과학의 발견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 천동설, 지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 지동설을 알고 나면 아, 그 상식은 그러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피가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우리 경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뭐냐면 차별이에요. 선택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이걸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경제 모델에서 잘 이게 담아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는데 이게 써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거를 제가 발견하고 아, 이제 그쪽으로 예. 이제 신경을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통치술이라는 게 전제 표현을 유인 통치술이에요. 유인 버린다 하고 살리는 거예요. 버린다 하고 살리는 예. 아주 독특한 유인 통치술인데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버림을 받은 거죠. 그렇죠. 야, 너희들 아무 성과도 안 올렸으니까 앞으로 새마을운동 하고 싶으면 니네 돈으로 해. 예. 그러니까 아이쿠 이거 그, 뭐야 열심히 그다음, 해야지 예. 예. 우리 저 김 기자님 말씀을 이제 예. 다 받으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 지원받지 못한 18,000개 마을 중에 6,000개 마을이 예. 하라고도 안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자기네 호주머니에서 돈 다 모으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야 잘했다 그 6,000개 마을 끌어올려서 그 2학년을 올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버려라 또 그런 거예요 이거를 5, 6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온 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게 아니죠. 동기가 부여돼서 다 성공하는 마을이 됐다. 이거죠. 이게 말하자면 경제학이 배워야 될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의 그 성과고 그 과정이고 그 하나의 실험입니다. 이게. 예. 놀라운 실험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3단계로 이게 나눠지는 예.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 가장 잘하는 데가 자조마을. 두 번째가 자립 마을, 네. 마지막은 기초 마을. 이제 그 엉망인데는 이제 기초 마을. 그래서 기초 마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지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예. 그걸 1학년 예. 기초 마을을 1학년, 그 자조 마을을 2학년, 그 예. 위에
자린 마을을 3학년이라고 해놓고 예. 나는 2학년 3학년하고만 가겠다. 1학년 아마 불평이 많을 것이다. 예. 그러나 나는 그 I don't care. 예. 여러분 그 저 불평하는 사람 목적은 없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희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1, 2, 3학년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2, 3학년을 더 우대하고 1학년 버리겠다고 하는 나라 지도자 본 적이 있습니까?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 아, 모든 사람을 3학년 만들려면 1학년을 열심히 지원해서 2학년, 3학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60년, 70년 동안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온 세상이 1학년 지원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이 경제발전 이론에 있어서 놀라운 발견일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은 이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이 그분이 쓴.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자조론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1860년대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영국을 그야말로 막 다 뒤집어낼 정도로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일이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에 번역이 돼서 그 소개가 됐고 바로 이 사무엘 스마일스의 자조론에서 얘기하는 게 근면, 끈기, 인내심, 성실, 정직이 좋은 선한 결과를 낳는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신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정신으로 만든 자조근면 협동은 동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다르지 않, 다르지 않죠. 예.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자조론을 읽고 뭔가 거기서 지적인 그 감화를 받아서 새마을 운동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예. 이 유사성을. 예,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아주 깊이 탐구를 해봤는데 아직도 충분한 답은 못 찾았습니다만은 예. 그 자조론의 핵심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책은 그 말의 원래 출처를 얘기를 안 해요. 어디서 나왔나? 아 그게 없어요. 희한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성경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그 책에서 그분이 명시적으로 성경에서부터 성경을 인용하거나 한 게 없다 말이죠. 아.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얘기를 63년서부터 여러 군데 가서 했는데 그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를 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박정희 대통령님은 그럼 이걸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을까를 하다가 이제 한 가지 힌트는요. 대통령이 그 대통령, 민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구미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고향 구미요. 예, 금일봉을 하사해서 건축하는 걸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독교 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국민학교 등일 때서부터 그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댕겼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 사탕 먹으러. 막그 뭐죠? 저희들도 그런 적이 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그랬으니까 혹시나 이분이 그 성경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가능성이 하나 있지만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가능성은 이분이 그 사범학교를 댕겼기 때문에 사범학교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는 이치 자조하라는 철학과 그 윤리를 가르치는 게 교사들의 보편적인 그 자질이거든요.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노력하라.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사람이 일본 문명사를 다 공부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 일본 육사, 일본에 관련된 육사를 두 번이나 댕기고 그랬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얻었을, 이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분명하게 그분이 이게 내가 어디서 나온 얘기라고 한 적도 없고 놀라운 것은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저 뭡니까 참모나 강료들이 그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를 물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정부 안의 모든 논의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뭐 얘기를 나누거나 그것의 의미를 이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연설문과 여기에만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특이하다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어쩌면 결국 원전은 마태복음 25장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질문에 좀 너무 장황하게 답을 하게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25장 얘기가 뭐냐면 이게
좀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달란트 이야기로 달란트란 건 있지만 탤런트인데 예. 그게 돈이란 돈에 돈을 또 그렇게 불렀나 봐요. 그런데 원전에서는 parables of the three servants라고 해서 3인의 하인에 대한 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주고 여행을 갔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하인이 있는데 다섯 사람 하인이 세 사람 있는데 하인 한 사람한테는 달란트를 다섯 개를 주고 하인 한 사람은 두 개를 주고 또 한 사람한테는 하나를 주면서 하느님이 멀리 출장을 가면서 집을 잘 봐라 그러고 갔다 왔는데 오래 출장하고 돌아와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돈을 받아서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다섯 개를 받은 하인은 내가 이걸 열심히 굴려서 열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열 개를 가져와요. 아 이게 자본주의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네 예. 개를 받은 사람, 두 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열심히 해서 두 배, 네 예. 개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하나를 받은 사람은 이제 가지고 와서 땅에 묻었죠. 하나, 그냥 가져왔는데 뭐라고 그랬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미안한 재밌는 게 아까 그 1학년 학생들이 불평이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은 뭐 하느님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온갖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땅속에 묻어서 도망가지 않게 묻었다가 이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걸 보고 앞에 두 사람한테는 참 잘했다 그러고 하나를 그냥 가져온 사람한테는 야 이 바보야 예. 너 그걸 돈을 받았으면 최소한도 은행에 예금을 내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이렇게 아주 꾸짖고 말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히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내놔라 바꿔서 받아가지고 그 노인 하인을 쫓아내요. 예. 그리고 달란트를 누구한테 준지 아십니까? 다섯 개를 열 개로 불린 하인한테 이건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그 하인을 내쫓아요. 예. 이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붙인다고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의 사상은 뭐냐,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너 다섯 개야? 좀 열 개야? 너 네 개? 하나? 이거 좀 열다섯 개구만. 나눠서. 야, 너 다 수고했다. 네, 자, 우리가 다섯 개씩 다 나눠가지면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느냐. 이게 오늘날 전 세계가 추구하는 평등주의, 사회주의 이념, 경제민주화, 뭐 이런 것의 기본 철학이다. 이제 꼭 같이 나누어서 평등하게 하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제 책에서 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좋아. 그래도 치자. 그럼 그 다음에 만일 하느님이 다시 출장을 가면서 꼭 같이 너가 돈 주고 열심히 불려라 하고 갔다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아무도 일 안 하고 땅 속에 파묻었다가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게 사회주의가 망하는 아주 보편적인 지름길이 빠른 길이다. 이게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은 전 세계 자본주의 사회주의 논쟁에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 챕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봤든 안 봤든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를 설파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자조론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네. 자조론이라는 책은요 특이한 게 이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국부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칼 마크스의 카피탈 예. 다스 카피탈 이제 사회주의론 그것에 그 다음에 저 진화론 예. 그것에 못지않는 유명한 책이 돼가지고 예. 서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조론을 이 설파함으로써 작작 노력해서 마침 산업혁명을 일으킨 기초 정신이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은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자기 자신을 열심히 반성하고, 인내해서 자조하라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자조하는 사람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걸 하신 거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이 농촌 개발 이런 것도 5.16 기후에 10년 가까이를 그 많은 나라에서 했던 농촌 개발 운동의 보통, 통상적인 그 방법을 다 써봤는데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게 바로 이게 차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걸 얻은 건데 예. 말하자면 자조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자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게 요즘 경제학에서 경제제도론입니다. 예. 이런 거를 이미 50년 전에 깨우치고 그걸 대한민국에 실험했다. 예. 이게 아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스마일스는 자조론의 정신적 뭐라고 할까요? 정신 개조 운동가라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정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예.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이걸 바꿔내느냐는 실전 정책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좀 차별화 될 수 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아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초반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저렇게 그 일을 해서 그 유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너희들도 이쪽으로 올라와. 계속 그런 유인을 하셨고. 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왔냐? 예. 요즘에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지난 몇 살, 몇 번에 걸쳐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 딱 하나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버리면은 버린다고 한 그 말이 너를 잘했으니까 대접할게 하는 것보다도 버린다고 하는 게 사람을 분기탱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박정희 이미 다 그 실천을 했죠. 좋은 의미의 자극을 준 거죠. 그렇죠. 동기부여를 예. 할 때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이미 박정희는 그걸 해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시켰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예. 여기 뭐 그 농촌 곳곳에 뭐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저 슬로건이 뭐 안 보이는 데가 없었죠. 예, 뭐 저 창고에도 저렇게 써 있네. 새마을 창고에. 저렇게 해서 예. 다 바뀌고 자조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전 세계에 망하는 나라, 예. 가난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저거를 어떻게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으로 만들어낼 거야. 이건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책에서 이게 새마을운동 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재임 중에 시행을 했던 뭐 산림녹화사업, 그 다음에 기업 육성정책, 수출 육성정책, 중화공업 육성정책에도 동일한 사상이 깊이도가 있다. 그 중에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진이 박 대통령이 지금 무역의 날 네, 그 네, 수출 탑을 네. 그 저 기업인들에게 맞아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저걸 보면서 수출업자에 대한 예. 상을 주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잘한 순서대로.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1등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2등에게는 그보다 작은 혜택을 그렇죠. 주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도 1등 하면 이만큼의 혜택을 그렇죠. 받을 수 있어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네. 보여주는 사진이 지금 무역의 날 저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게 저 수출이 날 행사 이렇게 할 때는 야당이나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이다. 정치 행사다 그랬지만 수출이 날 행사는 아까 우리 김 기자가 얘기한 예. 대로 1년 동안에 전 기업의 수출 실적을 한국은행에서 딱 집계하면요. 예. 1등에서 꼴등까지 들수가 쫙 나옵니다. 그걸 줄을 세워서 그날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뭐 예. 무슨 뭐 뭐냐 훈장 뭐 뭡니까 탑 예. 무슨 탑 무슨 탑 하면서 상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등수가 매겨지면 이 등수 매기는 건요 원래 시장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근데 시장이 발달이 잘 안 되면 등수가 몰라 누구에 예. 잘하는지. 그런데 이 등수가 딱 매겨지면 대한민국의 은행장들이 딱 봤다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돼요. 1등한테. 기업인들에게 저리의 이자를 그렇죠. 주는 거죠. 1등한테는 네. 더 저리로. 그 꼴등은 이게 망할 기업이니까 네,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메커니즘이 굴러가면서 너도 나도 수출만이 살 길이다. 네. 대통령이 그런 얘기 안 했어. 물론 이게 구호는 나왔지만 네. 아, 내가 수출 안 하면 은행으로부터 대접 못 받고 정부로부터 대접 못 받고 내가 살 길이 없다. 수출이다. 이게 전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수출업자들 뛰어댕기게 만든 그 인센티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당국의 대사들. 그렇죠. 대사들이 나가면 대사들에게도 평가했죠, 그 국가별로 아마? 할당을 줘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할당을 못 채우면 바로 그 경고장이 네, 날아가고 두 번 경고장 받으면 바로 그 해임되는 이런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유지하니까 해당국에 그 진출한 이 대사들이 골프치러 다닐 새가 어디 있겠어요. 수출 전선의 전사가 됐죠. 다. 시장 개척하는데 예, 앞장서고 예. 기업인들이 수출하러 오면은 그걸 도와주고 하는 그야말로 민관 총력 체제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의 그 정신과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저 산림녹화도 말씀했는데 뭐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 없지만은 예. 산림녹화를 한 과정을 잘 보면 엄정한 성과평가. 아. 나무 심는 것뿐만 아니라 예. 심어서 얼마나 활착하고 얼마나 살아나느냐 예. 다 검사해요.
이거 안 하면 평가를 안 하면 차별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적당히 차별해가지고는 예. 아무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모든 차별은 평가를 기초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예.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수출 실적 한국은행에서 딱 결산을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수출을 할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배추 같은 걸 막 싣고 이래가서 LA 한국에 퍼부어놓고 수출이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예. 그러나 금액으로 따지면 나타나질 않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그 정확한 그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나서 얼마나 살았냐. 근데 그걸 검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 자기네끼리 적당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이 저 공무원이 경상도 와서 검사하고 경상도 공무원이 전라도 와서 검사하고 A군이 B군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 없고 이게 또 뭐 나무 묘목을 키우고 키운 다음에 이제 그 수익을 나무를 이제 크면 잘라서 먹을 이제 쓸 때 그 비율 이런 거를 그 농촌 새 마을을 하는 그 마을에 유리하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안 하면 돈이 안 생 그냥 그걸 하면 돈이 막 생기게 돼 있어. 예,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새 마을 운동할 때 돈부터 생기게 해라 이거예요. 돈이 생기지 않고는 절대 지속 가능성이 없다. 돈이 생기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더 열심히 밤새서 그렇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네. 많이 벌고 그게 새마을 금고에 예금이 많이 되면 그 금액 자체가 마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을 금고에 돈 많이 예치하고 내 돈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면 그게 딱 기록이 돼서 그 마을에 더 지원이 가니까 이거는 일을 안 하고는 베낄 수가 없는 인센티브 누가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이게 자발적인 운동으로 됐는데 불행한 것은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커뮤니티 드리븐 무브먼트다 마을이 자발적으로 해서 한 것이다 그러고 외국 가서 장사를 하는 거 이거 근데 마을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쵸? 예.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면 세계에 가난한 나라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게 뭐냐 그 밑에 알게 모르게 동기부여하는 이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 예. 해외에도 알려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주 뭐 정말 그 가슴 떨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박정희 시대를 공부를 하면서 요즘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전 별로 신경을 국정지표 못 썼어요. 3번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래요. 아니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을 져줍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를 국정지표로 내세운다는 거는 그럼 이거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예. 뭐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제촉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든 크든 많든 보장하는 거는 그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과정이 그게 뭐 그건 뭐 흔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런 거를 무시하고 국가가 그런 깃발을 내걸면 그 나라 망하는 것이죠. 예. 예. 망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아닙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예.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그런 결과의 총합이 이제 한강의 기적이고. 그렇죠. 그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저 오른쪽에 예, 있는 푸른색 그래프처럼 훌륭한 그림을 가져오셨네. 예, 우리의 이 경제가 급속도로 저렇게 그 하늘로 치솟는. 예, 맞습니다. 예. 저게 77년이 아마 100억 불인가 그렇죠? 77년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80몇 년이 예. 아주 10억 불이고 예. 87년인가 언제가 100억 불이 예. 됐는데 네. 뭐 지금은 한 뭐 5, 6천 배 됐죠. 6천 배. 예. 해외에 가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예. 해외 그 한강의 기적을 해외에 전수한다고 코이카라든가 뭐 KDI라든가 많이 하는데 예. 제가 한때 그 터키에 대한 경제 그 자문 예. 그저 PM을 맡아가지고 아. 박사 한 대여섯 사람하고 가서 이제 예. 뭐 가르쳐 준다고 간 거죠. 예. 아, 가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이 터키한테 가서 뭘 가르쳐 줘요. 우리가 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전에 경제개발계획 할 땐 터키도 가서 배워오고 그랬습니다. 아. 사회주의 개발계획을 이미 그 나라든 다 했기 때문에. 예. 이게 가서 좀, 나도 가슴이 떨리고 말이에요. 감히 이게, 아니,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보면 그것도 대단한 또 이슬람 문화 그것 있잖아요. 네. 이게 가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보다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예. IMF, 월드뱅크 모든 그 뭐랄까, 지점이 다 거기 가서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이미
저 경제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뭘 가르쳐 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물어보자. 나한테 뭘 물어보십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예. 딱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수출이 몇백 개씩 올라갈 수 있느냐. 아, 자기네는 아무리 수출을 늘리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기업 성장이에요. 예. 자기네는 중소기업을 대기업, 우리 요즘 대한민국은 재벌 죽인다고 야단이지만 그 기업을 키워서 어떻게 강한 나라 경제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답을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건 내가 안다. 내가 이 공부를 이미 하셨으니까. 예. 어떻게 지원을 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냐. 1학년을 열심히 지원해서 2학년, 3학년 되도록 1학년을 지원하고 애를 썼습니다. 무정이지 아시겠죠? 예. 못하는 기업을 열심히 지원하면 이게 성장해서 좋은 기업이 되고 수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거꾸로 해라. 그 순서를 한번 거꾸로 해봐라. 예. 여기 3학년을 세우고 2학년, 1학년을 뒤에 세우고서 앞으로 우리는 3학년하고 같이 갈 터이니 1학년 살아남고 싶으면 3학년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랬더니 그 공무원들이 나한테 한 얘기, 저한테 한 얘기 뭔지 알아요? 오, 노, 노, we cannot do it. 예. 우리 할 수가 없으나 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하거든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가 뭡니까? 예. 민주주의를, 아주 사회주의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약자를 먼저 앞서, 약자를 도우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자를 앞장서는 거 좋지만은 그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더 나아질 때 더 지원하고 더 서포트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이게 인센티브가 생기고 동기가 보여야 되지. 나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1학년이기 때문에 지원하면 영원히 1학년으로 남아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해가 있어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프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청와대 참모들이 꼭 그 봐야 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뭐 잘 듣고, 뭐 제 말씀이라도 죄송한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왜냐면 그동안 예. 믿었던 신념과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예.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틀렸을 때 솔직하게 자백하고 돌아서는 게 그 훌륭한 사람이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말이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때도 보면 전부 그 수출이나 이런 데서 잘한 사람 그렇죠. 능력이 검증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검증된 사람에게만 진출 기회를 줬다는 거죠. 네, 저 김 기자님이 저를 인터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 저보다도 더 이런 걸 많이 공부해서 우리 같이 일한 적도 있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화학공업을 할 때 말이에요. 중화학공업이라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산업이에요. 예. 인류 역사에서 중화학공업을 제대로 해서 성공한 나라가 영국, 뭐 미국, 독일. 뭐 그 정도죠. 예. 근데 어떻게 가히 대한민국에서 됐냐. 예. 이거 아직도 규명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원리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원리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중화학공업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화학공업을 할 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국제적인 규모로 키워야 된다. 안 그래도 어려운 그 산업을 그렇게 규모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어느 기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내다 팔으려면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해야죠. 만큼의 규모가 없이는 안 되는 경쟁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무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 어떤 조건을 달았냐. 20%의 그 자본금의 그러니까 20%를 가지고 70%를 말해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 그게 누가 들어오겠어요. 수출을 잘한 기업도 그걸 및 충족시킬 수 있을까 말까 하니까 예. 근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왔냐. 수출 잘한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수출 잘한 사람이 뭐예요. 기업 경영을 알고 경제를 알고 열심히 세계를 노력하고. 아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형의 표현에 의하면 3학년을 우대하는 정책. 그렇죠. 예. 그것도 결국은. 예. 그리고 1, 2학년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예. 올라오는 사람을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놓는다, 복지를 한다 하는 건 뭐예요?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로 나오게 도는 겁니다. 예. 음지에 있는 사람을 음지에서 뭉개고,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냥 앉아서 평생 국가의 도움을 받고 살게
만드는 게 복지정책이나 이런 정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개선해서 향상시켜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끝없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야지만 그 지원정책이 지속가능하잖아요. 돈이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지원하려면 그 계속해서 그 세금을 통해서 아니면 그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데 네. 가난하고 그늘진 곳에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지원할게. 그러면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이죠. 다 망하는 거죠. 예. 예. 아까 초반에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상자들 사진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리처드 세일러 교수 2017년에 예. 받았습니다. 경제학상을 받았고 저분이 그 유명한 넛지의 저자죠. 예. 예. 아마 넛지라는 책은 아마 많이 좀 그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세 분이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그 디플러 교수, 크레이머, 그다음에 저 인도계죠, 저분이. 다 인도입니다. 예, 베네르지, 이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그 노벨상 수상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이론을 특정분에다가 실천을 해서 예. 그것으로 상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더 이상 추가 안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인공들의 그 얼굴을 한번 확인시키는 예.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 스토리를 제가 그 신문에 나오고 뭐 제가 좀 살펴보고 하면서 느낀 게, 예.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될까? 될게 되겠느냐. 예. 그럼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 경제학계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우리 이미 이런 성과가 있는데. 있는데 말이야. 예. 그런데 불행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출판하려고요. 네. 원고를 모 대학 출판부에 보냈더니 이유도 없이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어디 대학이에요? 유수의 대학이라고 제가 할게요. 왜 그렇겠습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한 거라서 안 하겠다는 내부의 반론이 있었겠죠. 있었겠죠. 이게 참 짜증나네요. 한마디로. 참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학자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분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예. 그 이게 이론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 예. 이런 거 없이 예. 예. 그냥 임상 실험을 한 거야.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싶다. 애들 학교에 많이 보내게 하고 싶다. 뭐 말하자면 뭐 종두를 많이 맞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렇게 사람을 마을을 나눠 가지고 예. 사람의 그룹을 나눠서 어떤 데는 종두 맞춰주고 땅콩 한 봉지 주고. 어떤 데는 그냥 종두만 이게 하고 말이에요. 어떤 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이게 임상실험입니다. 신약 임상실험을 다 이렇게 하죠. 그 거기서 이제 빌려온 거 아이디어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땅콩 한 봉지 주는 데가 제일 많이 와서 종두를 맞았더라 이거야. 그 아까 세마루도 보셨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중간에 그냥 가서 종두를 해주면 그것 좀 나아졌지만 예. 아무것도 안 한 마을은 옛날처럼 그냥 있더라. 그러니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이제 이거를 증명했다 이런 거. 아니 이분들이 뭐... 그냥 한국에 와서 새마을운동만 공부했으면 다 끝나는 그렇죠. 문제인데 이게. 그리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코이카나 예. 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나 뭐 행안부나 심지어 KDI까지 예. 그동안 막 재경부까지 해외 얘기하면서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냐? 그 중요성을 아무도 와서 얘기를 안 했냐? 다 했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사의예요. 예. 불가사. 우리 대한민국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 그동안에 해외에다가 뭐 새마을운동 보급한다고 돈을 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엄청나게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데도 예. 제가 오늘 한 얘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한두 군데 새마을운동 해외 하는 데 가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새마을운동 PM을 해서 제가 가봤는데 제가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예. 심지어 나를 초청한 PM까지도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됐을 정도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소위 그 전수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 1학년을 지원해야 3학년이 된다는 1학년이 3학년 된다는 이치를 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아주 의구심이 궁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고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거의 비슷한 생각을 일관되게 끝없이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을 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오염을 시키지 않아서 이 성과가 그 퇴색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옳은 말씀이에요. 예. 그 정치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정치의 경제화들입니다. 네. 오늘날 전 세계는 정치가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지만, 예. 그 당시에는 경제가 정치를 마음대로 주무렀어요. 예.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근대화, 예. 소득 증대, 빈곤 퇴치를 위해서 정치라는 건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게 그분의 기본 철학이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의 경제화. 경제화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의 정치화.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정치화가 돼서, 네. 1학년만 키우면 된다. 1학년만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3학년이 전부 다 1학년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예. 다 1학년이야. 예. 이제 더 하면 학교도 가기 전에 유치원 수준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제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뭐 정부에서 그 지원금을 그 뭐 저소득층인가 뭐, 뭐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해요. 글쎄. 그리고 놀아요. 그 돈 받으려고. 세상에 이런 놈은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저소득층 예. 계신 분들한테 예. 지원할 때 작년보다 얼마나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예. 뭘 개선했습니까? 뭐가 나아졌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것이 다음에 지원하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은행에 가서 중소기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열심히 해서 중견기업으로 갔습니다 하는 기록을 가지고 와서 대출을 받아가야지만 이게 흥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것인데. 우리는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고 대기업으로 올라가면은 수 없는 규제가 일어나니까. 규제는 물론이고 지원도 안 하고 규제죠. 예. 계속 이게, 중소기업에 남으려고 하는 이게, 거죠. 이게 참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경제학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경제학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이게 건드려서는 안 될 예. 이게 타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 예, 예.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에 노벨상을 줘야지만 세계가 바뀌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예. 아, 참 저는 저 그 리처드 세일러 교수나 저 2019년 수상자들이 새마을 운동을 알았다면 그럼 한국에 와서 그렇죠. 지금 자료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데요. 예.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거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무총장 있을 때 이제 새마을운동이 이제 뭐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 된 게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덕분에 된 거죠. 왜? 예. 그걸 통해서 세계에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아프리카 같은데 빈곤 퇴치에 나선다고 그래서 가지고 이제 한 게 밀레니엄 그 빌리지 예. 프로젝트라서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새천년 마을 예. 운동이죠. 예. 그걸 한다고 해서 그걸 주관하는 사람을 하버드 대학 교수를 거치고 뭐 콜롬비아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 프로젝트 헤드가 돼서 예. 온 나라에서 GDP에 얼마씩 돈 다 내라고 해서 그걸 10년 동안 2005년서부터 15년까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아프리카를 살리겠다고 그러고 돈을 쏟아부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새마을 운동 가지고 팔아먹는다고 새마을 운동 하고 얘기하고 댕겼지만 제가 오늘 하는 얘기에 묻는 것도 그 사람 입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새마을 운동이 그런 차별적 지원 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는 지원을 해야지만 그 지원하는 방식이 어때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천착이 없이는 지원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이제 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이걸 세계화해서 좀 팔아먹었으면 합니다. 이게 좀 전수를 시켜서 그러니까 세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해외에다가 뭐 홍보를 하고 알린다고 한 거는 껍데기만 알린 거지 핵심 본질은 전혀 알리지를 못했다라는. 저는 그 말을 안 쓰겠습니다. 그건 우리 예. 김 기자님 쓰신 예. 말인데 제가 뭐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사실 안타까워요. 그냥 그러니까 한 가지 예. 한 가지 이유를 이유가 뭐 저는 항상 이유를 중심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아마 박정희라는 소위 말하는 예. 권위주의자 뭐 독재자를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은 학문적으로 그동안 학계 외국 저널에 나와 있는 모든 페이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 박정희 없는 새마을운동이 다 나가 있어요. 예. 박정희 없이 하는 거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주민 자주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세상에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 없는 것이죠. 주민 자주도 하도록 뭔가가 그렇죠. 인비저블 핸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박정희였다. 보이는 손, 나 그렇죠. 보이는 손이라고 하지 뭐 어쨌든 예. 보이지 않은 손이든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최근 뭐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 새마을운동을 비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새마을운동이 뭐 일본이 원단 아니냐 뭐 그러면서 우카기 가즈식의 저 왼쪽에 있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조선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 바로 이 새마을운동의 모델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 나쁘게 해석을 하면 야 이거 새마을운동 저 일본 거 그대로 베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저 문제를 처음으로 그 제기하신 분은 최길성 교수님인데 저분은 아주 굉장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뭐 일본 거를 배웠든 뭘 했든 우리가 성과를 내면 되는 거지 왜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느냐. 내가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 한홍구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동자를 돕는다는 말의 원전에 대해 대통령이 일제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딱 하나는 말이에요. 예. 제가 확인한 거는 그 제가 이 오리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니까 예. 그 고병우 예. 전 건설부 장관 예. 그분이 새마을 담당하셨죠. 그렇죠. 예. 5.16 직후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새마을 시작할 때까지 그 전에서부터 쭉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주말에 4시간 뭐 주말에 말이죠. 뭐 하루 종일 대통령하고 하고 했던 사람이라서 그분한테 더 오래 늦기 전에 어디서 새마을 운동이 왔는지 그거 좀 한번 정리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제 책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분한테 들은 비유합니다. 예.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 농축 사업을 해가지고 농촌에 그 과실수라든가 현금 작물을 예, 이 해야지만 농민들이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러니까 농촌에서 고소득을 올릴 고소득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안 하면 예. 농민들이 뭐 소득을 어떻게 올리겠느냐. 대통령이 일본 가서 출장 한번 가서 조사해라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무슨 부산 이제 복숭아라든가 예. 제주도의 감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그거 가서 이제 가져왔죠. 예. 요 정도 네. 그때 갔을 때 이제 일본에서 여기 이제 저 한홍구 씨가 이제 한 얘기 예.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예. 그 일본의 아다라시 무라 예. 축구리 예. 운도라든가 예. 뭐 그러니까 예. 새로운 마을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운동. 이런 예. 게 있었던 예.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병우 장관님이 그걸 그때 이제 비서관 때죠. 가서 보고 와서 각각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 그래? 아 그 사람들 그런 거 하고 있어? 아. 지금 이게 아주 그냥 제가 딱 그 외국에 대한 얘기를 한 것에서 유일하게 코멘트 한 게 대통령이 그거예요. 아. 그럼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청와대에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가지고 예. 저 있잖아요. 예, 유 무슨 건국대학의 예. 유 교수님이라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의 뭐 기부츠 예, 덴마크에 또 뭐 예, 공부하고 이런 거 오셨죠, 그분들. 이런 네. 것들을 해서 이제 원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니까 과거에 했던 거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키부츠 방식. 예, 맞아요. 키부츠. 뭐 그것도 하고 예, 있게 했는데, 예. 뭐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테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 심지어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도 많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하늘을 스스로 돕는 데를 돕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박정희 그럼, 아, 성경이 원전, 하느님이 원전이구만,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이름이 같고 뭐 형식이 같고 모양이 같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식, 그 예. 내용이 다르면 그건 다른 겁니다. 예.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를 농촌 개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 부채, 민간의 그 뭐야
고리채. 고리채 정리에다가 재건국민운동을 한다고, 의식개혁운동에다가 소득증대를 한다고 그 농특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할 때의 한 방법을 보면 그동안에 알려진 농촌개혁운동이야, 다. 예. 10년 동안 해도 이게 안 되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님이. 예.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도 했는 걸 흉내를 다 냈겠죠. 예. 해봐도 안 돼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나온 게 새마을운동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이 전혀 혁신적이고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을, 이름이 예. 뭐와 비슷하다 하는 건 제처럼 이거는 완전히 박정희의 아이디어다, 창안이다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사회가 이 박정희의 전략과 정신, 방법론을 너무 빠르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맞아요. 정말 좀 안타까운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이 새마을운동이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거를 극도로 경계하고 절대로 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거를 정치 그 조직이 손을 못 대도록 아주 그렇죠. 그 엄격히 관리를 했는데 그 후임자인 전두환 대통령은 뭘 어쩌자고 자기 동생에게 이 새마을운동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물이 이분이 이제 이런 거죠. 결국 새마을운동을 이제 타락시키는 예, 예, 예. 일이 벌어졌는데 예. 우리 그 사회나 우리 정치권, 우리 국민들이 이 박정희라는 이 정신과 시대를 이렇게 빨리 그 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예. 혹시 뭐 학자적인 입장에서 예, 예.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예. 우선 그 얘기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예. 대통령님이 그 차별적 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의 그 비화를 잠깐 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 네. 책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2000년도에 이제 성과를 평가했더니 반반이,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마을이 성과를 내고 40몇 프로라고 예. 나와 있던데 네. 40. 3만 6천 예. 만 8천으로 이렇게 달려 예. 있어요. 예. 46%인가 근데 뭐. 이걸 가지고 국무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국무회의가 열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이라는 비판이 나고 이럴 때입니다. 예. 그 인기가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아이고 작년에 지원한 만큼 그대로 지원하고 새마을운동 정신을 잘 모르니 근면 자조 협동이나 열심히 가르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예. 그냥 내무장관이었던 김현옥 씨가 가서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보시고 안 돼. 바꾸 이게 시켰습니다. 이게 골치 아파졌어요. 그러니까 길전식이라는 분하고 그때는 이제 공화당 사무총장 예. 두 분이 다시 갔어요. 각각 예.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게 선거도 그때 다 하고 집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당장 이건 뭐 정권이 날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이 안 돼. 그 다음에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공화당의 5인방이라고 그래서 공화당 의장, 예. 당 대표, 뭐 국회의장 그죠? 당 대표 뭐 재정위원장, 뭐 길전 사무총장 이런 다섯 분이 가서 대통령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은 보편적 지원을 합시다. 예. 그냥 합시다. 예. 이거 안 그러면 정권이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예.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좋아. 내 이 비판받는 이 저 표현을 하기 싫어. 독재 정권이 예. 말하자면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예. 이 정권이 날아가는 한 있어도 양보 못한다. 차별해라. 아. 성과를 낸 마을만 지원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역사의 말이에요. 이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성공을 가져왔죠. 결국 그런 과정이 하나가 또 유신일 수도 있습니다. 유신에 대한 비판이 많죠. 저도 대학 때 유신 막 비판하고 저도 뭐, 죄송합니다. 저도 서울대학생일 때,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으로 정영사라고 서울대학교 우등생 학생들이 들어가서 아주 싸게, 거의 공짜로 예. 살았던 기숙사에 3년 동안 있으면서도 맨날 박정희 비판하고 말이야. 그랬던 사람인데, 네. 어?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그 유신도, 이 사람이 유신을 왜 했지, 이거? 개인적인 욕심이야? 보통 지식인들은, 아, 그 마지막 유신은 말이야.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총통제를 만들려고 한 거야. 아, 마지막 유신은 뭐, 그냥 평생 예, 해먹으려고 예, 그런 거야. 예. 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끝내는데 그게 정말 그랬을까?
전 다시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다시 한번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지친 거나 다름이 없어.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권위와 예. 국가에 대한 그 애국심 예. 이런 것에 끌려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거의 그냥 끌려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했으면 죄송하지만 예. 그 당시에 KDI라든가 재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뭐야? 예.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얘기를 했으면 그걸 칭찬하려고 연구라도 하고 말이에요. 그게 예. 갖는 경제적인 의미가 뭐냐? 정책적인 의미냐가 의미가 아무것도 뭐냐? 안 했죠.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아무 데도 한 데가 없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박수를 쳤지만 지식인 정치인 사회에서는 아이고 박정희 대통령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1년만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분은 제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누가 그 저 경제풍월 하시는 그 배병용 예, 주관님 네. 그분이 인터넷에 올린 그 유튜브에 올린 걸 보면 박정희 말 없이 만수를 읽었다고 말 없이 대통령이 아주 과묵하신 분이죠. 그러나 이 사람 만수를 내다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 박정희 TV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그 통찰력 그분의 통찰력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분이 생각하는 거를 정말로 진실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예. 그 실질적인 증거는 뭐냐? 12.6이 나고 나서 말이에요. 12.6이면은 10월 말 아니에요. 79년 10월 76일. 예, 26일. 예. 그때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미 예산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예. 확정된 예산이었는데 돌아가신 와서 일주일 후에 국회가 열렸는데 국회에서 어떤 제안이 나왔냐. 야당에서 새마을운동 없애자 예산. 아.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좋다 없애자 예. 예.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고병호 장관을 포함해서 청와대에 있던 그 참모들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예산을 살리는데 아주 죽을똥살똥 노력해서 했다니까 그걸 모르면 합니까? 이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다 모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은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한 거 아니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철학 만들고 그렇죠. 방법론을 만들고 그렇죠. 훈련을 시키고 예. 이거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 발길로 걷어차가면서 예, 예. 끌고 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 얼마나 비판도 많이 받았을 것이며 예, 예.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 정말 사실은 말이에요. 예.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식인 사회가 아예 포고온 그 이미 결론 난 것처럼 다 생각하는데 예. 그 시대를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유신에 대해서도 제가 전 뭐 정치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이충문 박사라고 제법 요즘 뭐 예. 많이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쓴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 시대에 대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 자기가 그때는 박정희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 와서 정치학자로서 제대로 살펴봤더니 예. 그 당시에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남북 관계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AI 있잖아요. AI한테 집어넣으면 그리고 AI한테 야 대통령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답이 뭘까 아마 그게 유신이 아니겠느냐 예. 이거 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 연구를 깊이 안 해서 이걸 디펜드할 자신이 별로 없지만 전 대단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기념관에 오시면 제가 유신 섹션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민하시고 하는 그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일급 비밀함 그 비밀함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통령님이 참모한테 이건 특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번 임기 마지막 임기죠 82년인가요? 예. 이거 끝나는 날 핵무기를 들고 공개하고 군사 예. 퍼레이드를 예. 하고 난 다음에 나 하야한다. 난 하야한다고 난 갈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내가 예. 그렇게 한 그 내용이 제가 1급 비밀함에 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분 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좌승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국가지도부 사람들 모두가
새마을 정신의 핵심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 현재까지 그 새마을 운동이 하는 방식 그 정반대 방식으로 계속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은 포퓰리즘 역이 될 것이다. 포퓰리즘의 결과는 뭐 망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다가 알리려고 했던 새마을 운동의 핵심 본질도 전혀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진짜가 아니라 껍데기만 우리가 알리는데 노력을 했다. 결국 새마을 정신의 핵심 본질을 알려면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 책을 읽는 수밖에는 없다. 감사합니다. 예, 2017년,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사람들도 결국 그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의 일부분을 연구를 해서 상을 받았다. 고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서 새마을 운동을 잘만 우리가 그 홍보를 하면은 얼마든지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 할아버지 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남세스럽죠. 그렇죠. 그 이상의 이상이 일어난 겁니다. 있죠. 예. 네, 네. 오늘 결론이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님의 그 실험이 말이에요. 네. 남한을 전체로 놓고 잘하는 마을과 잘하지 않는 마을로 나눠서 실험을 해서 모두를 다 잘하는 마을로 이렇게 예. 세웠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저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시야를 넓히면요. 네.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세요. 그 당시에 북한은 뭐였어요?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네. 남한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일을 했고 예. 한반도 전체를 놓고 경제학 실험을 한 거예요. 정반대의 실험이 정반대를 실험을 해서 예. 북한은 오늘날 저는 최악의 실패 국가가 된 것이고 대한민국은 경제 10대 대국으로 지금 올라가고 참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제가 이걸 강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이런 기적을 이뤘잖아요. 예. 이런 실험을 왜 경제학이 그만 놔둬야 돼? 이거 버려야 되고 예. 왜 세계가 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포퓰리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네. 특히 50 정부는 그래도 괜찮지만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나 민주화 시대가 지나면서 대한민국에 경제 정책이란 정책은 없어졌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60하고 헌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제 정책의 핵심은 제가 발견한 원리에 의하면 예. 차별이 기본이야. 아, 예.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뭐냐?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더 대접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핵심 원리야. 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로 갔죠. 다 이게. 같이 나눠먹고 정반대로 가는 이걸 뭐 좋게 얘기하면 사회정책이지만 이게 다 포퓰리즘 정책이죠. 오늘날 그 포퓰리즘 정책의 마지막 대못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 제발 좀 이 책을 좀 꼭 읽고 공부를 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국민들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경제에서는요 좋은 뜻으로 뭘 하겠다고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 결과를 예측하면 다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라는 건 차등과 차별과 경쟁과 선택과 이게 없으면 경제는 꼼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거 안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분들이 제발 좀 바로 생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모두 좌승희 이사장께서 이번에 새로 내신 이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감인가를 읽고 이제부터 새마을운동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노력을 하고 그 정신을 되찾는 운동을 벌일 때 지금 이 실에 차 있는 대한민국이 벌떡 일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